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 교수 인사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 히림이라는 종목이에요. 사우디 이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관련주죠. 사우디 관련주인데, 자, 10월달 이번 달에 뭐 했죠? 이재용 회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윤 대통령까지 해서 사우디에 방문을 해서 정상회의가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많은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굉장히 큰 관심을 받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는데, 오늘 히림이라는 기업 자체가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면서 좋은 모습을 만들어줬습니다. 그죠? 자, 히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만큼, 어제부터 좀 집중해서 보셔라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제 저 이 교수 영상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수익을 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혹시나 수익 보신 분들은 이 구독과 한 번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히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파랑 색깔 박스권 박스를 하나 체크를 해드렸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두터운 매물대가 있었던 구간이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 21년도, 22년도, 그죠? 23년도까지 해가지고 여기서 어때요? 많은 물량이 쌓여 있었던 구간이었어요. 많은 물량이 쌓여 있었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한 방이 뚫어줘야 되는 구간이 맞았습니다. 근데 현재 주가, 자, 지금 주가, 최근 주가만 본다라고 하면은 계속 이 물량에 대해서 소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윗꼬리 달았고 윗꼬리 달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윗꼬리를 단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자, 결론적으로 얘기야, 재료,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재료가 나와주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앞으로 나와줘야 됐었던 재료는 뭐다? 이 네옴시티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다라는 거예요. 직접적인 수혜다. 근데 이 직접적인 수혜는 오늘 좀 명확하게 나왔죠? 명확하게 나와주면서 상한가를 기록을 한 거고,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이 물량에 대해서 한 방에 소화를 하면서 주가가 터지고 10,420원에 장을 마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무조건 알고 가셨어야 돼요. 자, 제가 어제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렸고요. 어제 영상을 보시게 되시면,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일 전, 자, 10월 23일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어드렸고, 이 교수 써져 있죠? 그래서 172회, 자, 1일 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추가적으로 이 히림이라는 종목을 좀 보시게 되시면, 자, 보겠습니다. 힘들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옛날부터 21년도부터 어느 정도 물량이 계속 쌓여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뚫는 게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근데 이런 물량을 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거래량이 한 방에 터트려주면서 한 방에 뚫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최근 들어서 거래량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크게 나와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자, 오늘 보시게 되시면 오늘도 좀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고, 거래량이 한 방에 나와주면서 뚫어줘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바로 오늘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뚫어줬고, 결론적으로 여기서도 좀 투자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어떻게요? 투자를 받는 건 나오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상태로 딱 갔었을 때, 그죠? 한국이랑 사우디 여기서 자 정상회담이 진행이 돼서 21조 정도의 투자 협약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자, 투자를 하는 건 일단 1차로 맞아, 그죠? 그럼 여기서 누가 투자를 받겠냐 이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당장 히림 자체가 좀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그죠? 제가 딱 말씀드렸죠? 이 투자 자체에 대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이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이 히림이 굉장히 유력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자랑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흐름 같은 거를 체크를 하고 패턴을 잡고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히림이라는 거를 좀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맞춰가지고 딱 오늘 보여드리고 있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너무나도 좀 예쁘게 나왔었어요. 아무래도 이거를 계속 찔러주기, 그죠? 찔러주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네옴시티 그리고 히림에 대한 이슈까지 계속해서 지속이 됐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히림이 유력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고, 실제로 뉴스 이 히림이라는 종목을 검색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필리핀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 유럽 이런 데 다 진출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계속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 히림이라는 기업 자체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언급이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림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히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주가를 뚫어내고 나서 현재 12,500원 부근,
이 12,500원 부근까지는 충분하게 잡고 가셔도 된다라고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투자를 받는 거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분명히 이거 주가 또 핸들링하면서 올라갈 겁니다. 그죠? 핸들링하면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2023년에는 뭡니까 여러분들? 올라가는 종목들이 더 올라가요. 지금 당장 시장 자체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라가는 종목이 더 올라가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재료가 나왔다라는 거야. 그죠? 재료가 나왔다라는 게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히림에 대해서 여러분들 재무도 좀 간단하게 보시게 되시면, 재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재무를 보시게 되시면, 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쁜 상황은 아니었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네옴시티에 대한 수혜를 받고, 어느 정도 매출액을 더 뽑아낸다라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451억 정도가 되는데, 상장 주식수도 1300만 주, 거의 1400만 주란 말이에요. 그죠? 1300만 주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얘네들 주가 올라가면서 사업 진행을 할 거고요.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자, 증자에 대한 가능성도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증자에 대한 가능성, 여러분들 이것까지 좀 열어두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 확실하게 좀 잡고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이 네옴시티 관련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재료, 이런 부분이 뭐가 있을까라는 부분 여러분들 무조건 알고 무조건 체크하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 히링 관련해 가지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나와줄 수 있는 이러한 재료, 오늘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증자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한 호재, 이러한 재료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010-482-8706번 있죠? 여기로 히림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거 히림 문자 남겨주셔서 앞으로 히림에 대한 일정 같은 거 체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주가 어디까지 상승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체크를 하시고 확실하게 대응을 해나가시면서 수익을 보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여러분들 무조건 체크를 하시고요, 이거 받아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주시는 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인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저한테 주시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히림뿐만이 아니고요, 많은 종목에 대한 이러한 정보, 재료 같은 거를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 여기 문자 주신 분들한테는 절대 금전적인 요구 일체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100% 무료. 자,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010-482-8706번으로 여러분들 이 히림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이러한 재료나 정보 같은 거 제공을 무료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여러분들 꼭 좀 체크를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